머리 안 말리고 나면은 대머리가 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뉴헤어의 김진호, 고용우, 박주성입니다. 지루성 두피염도 탈모를 일으키나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연구 방향으로서는 탈모를 일으키는데 조금 영향을 준다라고 네.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. 지루성 두피염이 계신 분들은 이 두피 쪽에 미세 염증이죠, 마이크로 인플레메이션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탈모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. 지루성 두피염도 치료를 해야겠는데요? 또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? 우리 두피에 이제 기름이 많이 생성된 거고, 산패된 기름이 특히 고기 안에 세균들이랑 진균들이 좀 살게 되고, 예전에 살던 세균들이 조성과 다른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컴퓨터 포맷 하듯이 한번 엎어버려야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진균제 샴푸 같은 거나 미조랄? 네, 네,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노비프로엑스에 뭐 여러 가지 요즘 그런 것들이 항진균 있는데 항진균 샴푸들 네, 네, 그 약용 샴푸라고 하죠. 그런 걸로 이제 겉에 부분은 다시 옛날 그 살던 환경을 최대한 만드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살았던 토양 같은 이런 두피들은 좀 손상이 돼 있죠. 지루성 두피염 남아있죠. 네.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도 좀 하고 창상 피부복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조직 자체를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봐라 라고 일단 네. 말씀드립니다. 뭐 한 번으로 치료되진 않아요. 치료되진 않는데 여러 번 이렇게 계속 그 좋은 방향으로 계속 치료를 하다보면은 어느 순간 좋아져 있습니다. 우리 머리카락이 나무라고 한다면 네. 토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토양이 오염되면은 좋은 나무가 자라기가 좀 어렵겠죠.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그 지루성 두피염은 사실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에요. 계속해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재발하거든요. 그래서 해충 없는 땅이 없듯이, 그러니까 해충이 있는데 우린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주는 거죠. 얘가 이제 발현하지, 나무를 공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박주성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치료고요. 지루성 두피염 샴푸 시중에 많이 팔거든요. 그냥 그런 것들로 관리하셔도 되고 무지근한 바람을 잘 말려주시고,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좀 모자 같은 걸 쓰는 거를 좀 삼가해 주시고 물론 잠깐 쓸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래 쓰는 경우 좀 안 좋으니까 습해지면 아무래도 세균이 네. 자라는데 좋은 환경이 되죠. 네네. 네. 가을이나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 같은 게 좀 더 관리를 좀 잘 해주셔라라고 네. 좀 말씀드립니다. 머리를 깨끗이 말리는 게 중요해요. 곰팡이 잘 자라잖아요, 습한 데서. 그 두피에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. 마무리 인사 할게요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